네, 오늘은 이 5만 원권이 세상에 나온 지 5돌을 맞이하는 날입니다. 이제 5만 원권은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의 3분의 2를 넘을 정도로 자리를 잡았습니다만, 이 지하 경제의 수단이 되고 있다는 우려도 여전합니다. 이교준 기자가 보도합니다. 철통 같은 보안을 자랑하는 조폐공사 화폐본부 안에 돈다발이 가득합니다. 목화 섬유 용지에 위조방지 장치 부착 등 8단계를 거쳐 만들어진 5만 원권입니다. 5만 원권은 지난 2009년 첫 선을 보인 이래 제조량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. 지난 5년간 찍은 양이 9억 장에 달할 정도입니다. 이곳에서 만들어진 5만 원권은 한국은행 금고를 통해 시중에 풀리게 되는데 전체 화폐 거래 60%가 넘습니다. 2009년만 해도 26%에 불과했던 5만 원권 비중이 5년 새 3배 가까이 불어났습니다. 5만 원권 발행 이후 만 원권 물량이 자연스레 감소하면서 화폐 제조 비용도 덩달아 줄었습니다. 자기압수표 발행 감소에 따른 비용 절감까지 감안하면 지난 5년간 4천억 원 가까이 절약한 것으로 추산됩니다. 문제는 시중에 풀린 5만 원권의 회수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. 2012년 61%로 웃돌다 지난해 48%로 올해 1분기엔 28%까지 뚝 떨어졌습니다. 5만 원권 3장 가운데 2장가량이 어디론가 사라진 셈입니다. 자금 추적이 쉽지 않지만 고액 자산가와 자영업자 금고 등으로 숨어 들어갔을 것이란 분석이 많습니다. 이를 반영하듯 고액 현금을 보관할 수 있는 개인 금고의 판매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. 40, 50대 분들이 가장 많으시고요. 60대나 70대 분들은 현금이나 서류 같은 거 나눠서 이렇게 보관하시기가 용이하시니까 많이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. 저금리 규제 속에서 마땅히 돈 굴릴 데가 없는 데다 금융거래 내용이 노출되는 걸 꺼려 5만 원권 보유 경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. 상속 증여라든지 세원 노출이라든지 이럴 때에 자기 자산을 자연스럽게 후대로 연결하면서 세금을 절세하고 내 세원을 노출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부자들이 현금 보유 성향이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. 5만 원권이 돌지 않고 장롱 속에 숨는다면 지하 경제 확대에 따른 세수 부족과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따라서 5만 원권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고 지하 경제 규모를 줄이기 위한 한국은행과 국세청, 금융정보분석원 등 관련 기관의 협조가 시급한 시점입니다. YTN 이교준입니다.